플로어에서 발표해 주신 분, 그리고 그에 대한 이 간사장들의 답변으로 이미 나올 얘기는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요. 제 말씀은 이겁니다. 요는 우리 지금 얘기 돌아가는 거에 결론 부분을 보니까 구슬이 서말을 해도 꿰어야 한다. 꿰어야 보배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싸움이 있고 단기적인 싸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한 거는 총론적인 얘기입니다. 이 사상적 본질이 이러니까 이게 체제 혁명이니까 우리는 이 지키는 체제를 지키는 혁명에 대한 또 다른 이 타격을 가할 정도로 우리가 힘을 결집해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단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선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인 거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선거 국면을 어떻게 우리가 작용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서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체제 싸움의 형식으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당, 어떤 후보를 떨어뜨리고 어떤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식이 되면 이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편이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그런다. 일부가 어떤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형식과 논리를 빌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근데 싸움에는 한 두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 오늘 한국 자유회의가 얘기한 것과 같은 이 사상전에 튼튼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까지 우익은 사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상이 있는 거죠. 일부 이명박 정권 이래 일부 우파가 중도를 자임하면서 사상을 추방시켰습니다. 이 우파 진영에서.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권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물도 아닌 정권이 되어버렸어요. 영혼 없는 정권이죠. 왜 청와대, 우리가 500만 표라는 차이로다가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주는지에 그 열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고지를 점령해놓고 두손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되느냐. 저도 초기에는 박근혜 정권의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일련의 국내 시책과 대외 정책, 특히 반일 친중 정책,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잘못 가는 거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되풀이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욕을 들어 먹으면서까지 제가 심하게 좀 개입을 했습니다. 물론 글로 개입을 하고 했더니 그걸 오해해가지고 마치 그 정권 투쟁에서 박근혜 대통령 진영을 비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욕도 먹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정 기간이 되니까 통진당 해산하고, 개성공단 폐쇄하고, 이제는 알아버린 거예요. 박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아류 햇볕 가지고는 김정은이의 적화 통일 정책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아버린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알았어야죠. 그걸 겪어보고 알면 어떡합니까? 어린애들처럼 이거 주전자 뜨거운데 만지지 말라. 하여튼 겨우 만져가지고 아 뜨거워 해가지고 알게 되는 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느리고 늦어버린 거죠. 그건 어떻든 이제 알았으니까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강력한 대북 이 제재로 가는 이 추세를 우리가 올라타가지고 제대로 잡힌 겁니다. 문제는 국내의 사상전에서 우리가 진 거죠. 젊은 애들을 뺏기고 특히 40대가 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40대라 아는데 아들들이 자기 주변이 전부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사 좌파냐? 좌파도 아니에요. 아니면서 상당히 기업체 고급 간부를 하면서도 아이 문재인 찍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기성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일괄 부패 세력으로 쳐가지고 최순실 비밀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이쪽을 쳐다봐야 된다. 40대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위급한 처지 하에서 어떤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냐를 오늘 구국동지회의 고급 장교분들이 오셔서 그 충고를 해주신 거예요. 전략 소총소대에게 실탄을 줘야 된다. 젊은 애들에게 딱딱 가슴에 닿을
전략전술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싸움을 해보신 분이 역시 싸움을 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전폭적으로 공감하면서 자유회의에 갔던 이 선배 그룹이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학생 포럼인가 대학생 포럼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20대 우파가 있어요. 20대 우파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나름으로의 사이버 전 부대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당히 고급 이론으로 오늘 좋은 문건이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다가 팍팍 가슴에 가서 필이 꽂히는, 필이 꽂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 구호, 한마디 이 짧은 말로다가 확확 전파가 돼서 가슴에 꽂히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회가 없는 헬조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좌파도 아니면서 촛불 집회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기미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반드시 좌파만이 촛불 집회 광장을 전부 다 메운 건 아닙니다. 좌파가 아니면서도 불평불만에 쌓여있던 차에 최순실 아줌마 얼굴이 텔레비 딱 나오니까 거기서 저희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뭐 그게 유죄냐 무죄냐 죄가 있으면 얼마냐 이거 따지기도 전에 정서적으로 확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 심지어는 저 같은 나이 꽤나 먹은 사람까지 처음에는 그냥 최순실 얼굴이 화면에 딱 뜨니까 그냥 확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소외된 계층은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내 주위를 보니까 제 집사람 또 미장원의 중년 아주머니 할머니 부녀자 대학 충분히 많이 공부 많이 한 가정주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요새 할머니 지금 대학 안 나오신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의 그 여론이 그거였어요. 제가 보니까 밤새도록 잠이 안 온다 이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화가 나서 잠이 안 왔대요. 최순실이 화가 나서 어떻게 이게 무슨 뜻꼴이냐 하다가 근데 촛불 집회가 막 밀고 나오니까 다른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야 이러다 이거 대한민국 망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중에 고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최순실을 이렇게 바라보면 화가 났다가 이렇게 촛불 집회 보면 이게 나라 망했구나. 가지고 이중에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박 대통령이 좀 억울하게 언론한테 당하는구나. 그걸 뒤늦게 알고 태극기 들고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좌파가 아니면서도 촛불 집회 한 두어 번 나간 어떤 선생님, 여선생님도 나중에 태극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 사례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들이 그분들을 붙잡고 해가지고 다시 뭉쳐서 총결집을 해서 젊은 사람들의 사이버 전략 부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한 고급 담론을 구호화시키고 감성적인 작품으로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그래서 필이 꽂히게 팍팍 전파시키자 이거예요. 네. 근데 그걸 위해서 특별한 커미티를 구성해도 난 좋다고 봅니다. 학생운동 출신 그러면서 다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로 돌아온 전직 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동호 선생도 그렇고 이런 40대 50대 이런 투사들이 자기 후배들을 모아서 그런 그 이 일선 소총 부대의 소총수로 이 말하자면 담론 투쟁이죠. 말의 싸움. 말의 싸움을 하게끔 전략을 짤 수는 없겠느냐. 그리고 정계에서 이거 단일화 어쩌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섣불리 관여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한나라당은 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한나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게 한 3파전 되겠죠. 바른정당이 무슨 두 사람 정도 하나 나오고 네 사람이지만 바른정당은 전 거의 뭐 셈에 넣지 않아도 좋다고 봅니다. 그건 거의 망한 당이고 결국은 자유한국당 후보 한 사람 김가가 될지 홍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예, 안철수 정도 되겠죠. 아니면 뭐 손학규인데 아마 안철수가 더 유력하죠. 그 다음에 용빼는 자지 있어도 저는 안희정이가 문재인이라는 그 천장을 뚫지 못하려고 봅니다. 그건 그 동네 그 세계에 하나의 그 확정된 이 뭐랄까 계열이라고 할까 계열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막 아슬아슬하게 서로 싸우긴 싸우지만 결국은 문재인은 낙석자랄까 이렇게 되게 봅니다. 그럼 이 삼파전을 놓고 우리가 단결하면은 아까 이동호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허기 나름 되는데 지금부터 아이고 이제 망했다 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전제하고서 하는데 이런 전제로 떨쳐버리고 제가 최근에 글 쓴 하나의 마지막 그겁니다.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잘 죽으면 잘 산 게 된다. 사직성의 기계로 몸을 던지면 되는 것이지 그 전쟁의 결과에서 이기나 지느냐 하는 것은 진인사 대천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